전주 근교 명산을 꼽으라면 모악산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악산 수왕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들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찰이 부서지는 것은 물론이고 등산객들 인명사고 위험도 큽니다. 행정은 1년 전 진단을 해 낙서 위험을 알았는데 오는 9월에야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악산은 우리 전북 지역 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전주 남서 방향의 길다란 병풍처럼 도시를 품에 안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산이라 불립니다. 모악산에는 유명한 절이 여럿 있는데 그중 약수가 유명한 수왕사는 천년 고찰로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진묵대사님이 계셔가지고 유명하시죠, 그분이. 그래서부터 이제 송화 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맑은 물로 송화 백일주를 빚고. 600능선 절벽 아래 소담이 자리해 아래로는 구의 저수지와 저 멀리 완주와 진안 그리고 무주 덕유까지 트여 있는 풍광은 등산객의 발걸음을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찰 뒤 절벽에서 바위나 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가 그 바위 틈새로 들어가갖고 그 돌을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돌이 떨어지고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돌들이 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생긴 거예요. 일부에서 온게 아니고. 주지 스님은 절이 역사적으로 5번 정도 중건됐다고 전합니다. 모두 낙석으로 사찰 건물이 깨지고 부서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은 천년 전에 세웠던 그 어떤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수원사는 그동안에 왜 절이 이렇게 많이 지어졌을까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요 바닥에 있는 이 집채만한 돌들이 전부 다 위에서 떨어지는 흔적이. 최근에도 커다란 돌이 떨어져 요사체 처마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그 바로 옆은 유명한 수왕사 약수를 마시기 위해 등산객들이 북적이는 곳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도 우려합니다. 조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이 수왕사 물이 좀 약수터로 좀 이게 좀 유명하고 좀이 물이 좋다고 소문이 좀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위 이게 조금 안전 대책에 조금 좀 위험한 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정비 좀 필요했으면 하는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볼 때마다 안 좋죠, 그게. 좀돈좀 들여서 보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제나 들더라고요, 볼 때마다. 우리 그리고 손님. 철도 좀 깔끔하니 좀 보수도 하고 그러면 좋을 건데요. 낙석 이후 요사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요구됩니다. 모악산은 도립공원으로 전북 자치도가 관리합니다. 이제 작년 6월경 이제 완주군에서 이제 산림 기술사분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일단 확인한 결과 산사태 현재 우려는 없으며 이제 소나무 뿌리로 인해 이제 뭐 추후에 이제 낙석 위험이 있을 것으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비 등을 고지대로 옮기기 위해 헬기 등이 운용되어야 하는데 9월쯤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낙석에 위험이 될수 있는 그 소나무 뿌리를 이제 올 9월경 이제 뿌리 제거 작업을 통해서 더 이상의 좀 낙석 위험이 없도록 저희 등산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사이 폭우와 태풍에 따른 낙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진단 이후 1년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점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BTV 전주방송은 이후 수왕사 절벽지 안전 공사나 조치가 제대로 또 적기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지속해 살필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